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축복받은 유전자 테스트 해보기! 총 24가지 보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중에 5개 미만이면 축복받은 유전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변비! 저는 변비가 없습니다. 저는 만성변비. 부끄럽지만 하나 접었네요. 벌써부터. 두 번째, 척추 측만증. 전 해당이 돼요. 아, 진짜? 예전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살짝 휘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길 누구나 조금씩은 다 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하면 이렇게 아프시고 그러신 거죠. 세 번째, 아토피. 아토피 없습니다. 저도 다행히 없네요. 근데 이거 아토피 있는 분들은 정말 괴로워하더라고요. 네 번째, 수족냉증. 해당이 되나요? 저는 예전에 정말 심했어요. 예전에는 여름에 집에서도 양말을 신고 긴 바지를 입고 이랬는데 약간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게 피가 뭐 잘 돌아서 그런지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수족냉증 있는 분들을 만나면 저는 꼭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생리통. 저는 뭐 당연히 없고 없는 편이에요. 저는 없는 편인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정말 괴로워하고 그날은 그냥 올스탑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섯 번째, 사랑니. 하나 빼봤습니다. 해당이 된 거네요. 아프죠. 저는 아직은 없어요. 일곱 번째, 비염. 해당이 되네요. 많으시네요. 비염도 진짜 힘들어요. 괴로워하더라고요. 아토피만큼 힘든 게 비염이죠. 여덟 번째, 안구 건조증. 또 해당되네. 저도 약간 요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눈물 나는 게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접을게요. 아홉 번째, 다한증. 다행히도 없습니다. 이거 제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요. 남자인데 진짜 겨울에도 이렇게 땀이 엄청 나더라고. 진짜 괴로워하고 불편하죠. 네네, 불편해하고 찝찝해하고. 열 번째, 만성피로. 저는 또 해당이 되는 거 같네요. 이것도 유전이랑 관련이 되어 있나 보네요. 체질 뭐 그런 거니까. 저는 없네요. 열한 번째, 빈혈. 빈혈은 없습니다. 있어요. 진짜 이거 빈혈 심한 분들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앉았다 일어나면은 어지러워서 못 움직여요. 진짜. 12번째, 치열. 치열은 저는 고른 편이라서. 맞아, 이게 치아 건강하고 치아 고른 것도 오복 중에 하나죠. 맞아요. 13번째, 알레르기. 해당이 되네요. 벌써 6개. 이게 비염이랑 알레르기랑 같은 그거거든요. 저는 알레르기가 다행히 없어요.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알레르기의 원인도 되게 다양해서 그렇죠. 정말 알레르기 앓고 있는 분들도 힘들죠. 정말 많더라고요. 14번째, 탈모. 이거는 유전적인 게 굉장히 크잖아요. 외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좀 있는데 관리를 잘 해야죠. 아직은 괜찮아요. 괜찮죠. 저는 스트레스성 탈모가 있어봤는데 그 진짜 정말 말못할 요즘에 20, 30대, 뭐 10대까지도 굉장히 번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죠. 탈모가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15번째, 모공 각화증.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닭살 피부를 말하는 거죠. 있지 그런 분들 있죠. 저는 해당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 성이 그런 분들. 16번째, 평발. 해당이 안 돼요. 평발도 진짜 저는 힘들어요. 평발하면은 그 박지성 선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평발이신 분들이 피로함을 굉장히 빨리 느끼죠. 그치, 발이 피곤하면 피곤하니까. 17번째, 악성 곱슬. 저는 반곱슬이라서 괜찮네요. 이거 진짜 악성 곱슬인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 매직을 해봤자 금방 풀려요. 그건 진짜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18번째, 불면증. 다행히도 없습니다. 저는 조금 자주 와요. 이게 조금만 예민하면은 진짜 이게 졸린데 잠이 안 와. 그 정말 사람 미치는 거지. 진짜 괴롭다요. 19번째, 무좀. 남자분들은 반 이상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진짜 그 괴롭겠죠, 그것도? 20번째, 난시. 다행히도 없네요. 이게 보는 행복이 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야. 진짜 이것도 힘드실 것 같아요. 21번째, 천식. 천식도 알레르기, 뭐 비염, 천식, 다리, 형제입니다. 그러면 천식도 있으세요? 약간 있죠. 진짜요? 천식 정말 심한 분들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그렇죠. 많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 호흡기를 꼭 갖고 다녀야죠. 진짜 그것도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22번째, 내성 발톱. 없습니다. 이것도 그거 병원 다니시고 막 치료 힘들죠. 받으시고 그러시던데. 23번째, 다래끼. 다래끼도 없네요. 저도. 이거 근데 다래끼 한번 생기면 또 자주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24번째, 무지외반증.
이것도 다행히 없습니다. 저는 약간 있어요. 이게 어릴 때 약간 작은 신발을 좋아해서 작은 거 신고 구두 자주 신고 이러니까 그래서 요즘도 조금 작은 신발이나 뭐 구두를 신으면 그 엄지발가락 옆에 뼈가 아파요. 이거 진짜 괴로워요. 자, 이렇게 24가지 보기가 끝났는데 몇 개 적으셨어요? 저는 7개입니다. 7개. 많으시네요. 저는 5개요. 아까 둘 다 간당간당하네요. 저는 뭐 축복받은 유전자는 아니네요, 일단. 그러게. 5개 미만이니까 약간 간당간당. 혹시라도 이 보기 중에 많이 해당이 되는 분들은 요즘에는 운동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거를 바꿔서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유전적인 거를 어떻게 막 완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나아져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축복받은 유전자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